어제 경남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발견됐는데 이 돌덩이가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일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진짜 운석이라면 가치가 10억 원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. 혹시 슈퍼맨이 타고 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박상현 기자입니다. 비닐하우스 지붕엔 큰 구멍이 났습니다. 바닥에는 축구공만한 돌덩이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. 어제 오전 파프리카 농장에서 정체불명의 돌덩이가 발견됐습니다. 이불이 보니까 이불이 구멍이 뻥 뚫려 있고, 그래서 뭔가 인근 부대에서 이제 포사격 훈련을 했나. 비닐하우스로 떨어진 이 암석은 운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연구팀이 암석 표면을 분석한 결과 철 성분이 지구상의 암석보다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암석 표면이 심하게 그을렸고 암석의 밀도가 일반 암석보다 높아 운석일 가능성이 99%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 형광의 밝기가 그림자가 생길 정도로 밝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어떤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운석으로 보는 것이. 암석이 운석이라면 그 가치는 순금보다 높습니다. 희소성이 높은 운석은 1g당 1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발견된 암석의 무게는 10kg으로 판매된다면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 운석 감정팀은 앞으로 2주 동안 내부까지 정밀 감정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박상현입니다.